네, 슬라이드요. 이 한정석 선방심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관련해서 노벨상 수상 폄하 비하하는 SNS 글 지금 어제까지 76건 올렸어요.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역겹습니다. 아까 전에 역겹다는 표현 나왔었는데 역겹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노벨 번역상이어야 했다. 뭐 평화상, 문학상 모두 파시즘이다. 게다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역비하 매우 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빨치산 전쟁이었다라고 하고 제주 4.3은 반역이었다. 거기다가 광주리언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증인, 광주리언이라는 표현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베에서 씁니다. 임명하신 입장에서 이 위원에 대한 의견, 위 의원이 내놓은 의견 동의하십니까? 그 제가 저분이 올린 글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좀, 보셨잖아요. 아니, 지금 보시고 대답하세요. 아니, 지금 보시잖아요. 전문을 제가 못 본 상태에서 네, 지금 보셨으니까 대답하시죠. 아니, 동의하세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전문을 못 본 상태에서 네, 제가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그 제가 전문을 보고 말씀을 페이지요.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대생에게 의지박약이라고 하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번 한글날에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선거방송 심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선거방송 심의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일단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보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고 제가 지금 예. 여기 있는 걸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글쎄 뭐 참담합니다. 예. 야, 와, 다음 페이지요. 선거방송 심의할 사람인데 이 위원은 이미 선거 전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미 한쪽으로 보수 쪽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선거 방송을 심의를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런 사람이 선거 방송 심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임명한 책임 느끼시고 함께 사퇴하시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월 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KBS와 선관위가 합작으로 보수 후보만 불러서 단독으로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이 선방심의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방송이에요. 저는 이번 목요일날 선방심의에 한정석 선방심의원 제처시키지 않으면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것과 더불어서 류희림 증인에 대한 자격도 물을 것이고 언론 장악 대놓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스모킹 건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